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학교 얘기를 하는 시간이야. 우리 비디오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아이비리그 8개를 지난 두 달 동안 다 설명을 하고 공부를 했어. 우리가 공부라고 하긴 그렇다. 놀면서 봤어. 하여튼 얼추 맛보기는 본 거야. 그런데 오늘은 이제 나머지 대학들에 대해서 쭉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정보를 조사하고 힘이 닿는 한까지 주구장창 할 거야. 도대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 자, 그렇지만 오늘은 그 아이비리그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이제 핵심 학교 중에 누구를 할까 하다가 눈에 들어온 데가 있네. 우리 코넬을 졸업하고 여기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신 동기, 후배님들, 선배님들 많기 때문에 이 학교를 그냥 그나마 조금 알거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고른 학교. 여기 MIT 되겠어. 테크스쿨 한번 해줘야지. 뭔 말인지 알지? 자,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자. 노트 적지 마.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뭐 심오하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자, 시작할게. 뿅, 출발. 자, MIT 보면은 US 뉴스 3위. 자,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 이렇게 그냥 버스턴 안에 있어. 그냥 센터 안에 1861년에 만들었어. 이게 코넬 대학교 얼마 전에 올린 영상 뭔지 알지? 이거 위에 올려줄게요. 못 봐. 그거 영상 너무 길었니 여러분? 근데 이게 내가 또 졸업한 학교라고 아는 게 좀 많다고 막 덕지덕지 막 갖다 붙이니까 너무 길어서 그걸 줄이고 줄인겨. 진짜 다른 거 더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더 뺐어 솔직히. 근데 그렇게 길다 이해해 주시. 근데 어쨌든 그거 못 보신 분들 여기 위에 영상 있고. 자, 그때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거야 이게. 그때 MIT도 같이 만들어졌고 교수님 비율도 7대 1 비슷해. 근데 이거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다 이게 4년 졸업률 이거 왜 안 나오지? 나만 못 찾은 거니? 딴 사람들은 찾은 적 있니? 4년 졸업률이라는 거 없고 6년 안에 졸업하는 건 96%. That's 뭐 reasonable해. 다들 뭐 이 센 학교들 다 그러니까. 근데 interesting한 건 뭘 찾았냐면 retention rate야. 우리 대학교들 이 조사할 때 retention rate가 조금 현저히 낮거나 높으면 내가 보여주잖아. 그중에 retention rate가 99야. 이거는 100이라고 강조를 하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retention rate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집착을 좀 하는데 이게 뭘 뜻하면 1학년이 끝나고 2학년 때 다시 돌아오는 컴백하는 그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명 중에 99명이 컴백한다고 보면은 거의 다 오는 거다. 근데 이게 낮은 학교가 있지. 우리 코넬 같은 학교는 그게 낮았단 말이야. 기억나니? 그게 낮은 이유는 학교가 개판이라서라고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그만큼 뭔가 썸띵 문제가 있는 거야. 학비가 비싸서 유지가 안 되는 개인 사정이든 아니면 공부가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싫다 아니면 뭐 같이 반에 있었던 애가 재수가 없나 뭔지 모르겠어. 근데 MIT는 만족도가 높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이게 랭킹 1위야. 미국 전체 대학교 중에 리텐션 레이트 1학년 끝나고 2학년 오는 그 비율이 1등이야. 워터업. 대단하지.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가가지고 사는 거는 행복한가벼. 내가 안 가봐서 몰라. 근데 뭔 말인지 알겠지? 들어가기만 하면 돼 우리는. 자, 다음 페이지. 자, MIT 학교 전체 그림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 이게 메인 캠퍼 큰 강 앞에 해가지고 이건 국회의사당 도움도 아니고 누가 설립을 했냐? 지질학자였던 윌리엄 바튼 로저스 선생님께서 만드셨어. 그래가지고 과학과 지능 개발의 목적으로 세운 세계 최초 공대래. 미국 최초 아니야? 세계 최초. 이거 자료 만들다 보면 왜 이렇게 최초가 많은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세계 최초의 테크스쿨. 그래도 약간 최초를 했으니까는 그다음부터 더 발전도 했던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 근데 어쨌든 요 형님께서 만드셨어. 자, 교수진 또한 해당 분야에서 1인자로 세계에서 한여별로 노벨상 수상자도 다소 있다라고 읽으면서도 있겠지. MIT인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적으로만 봐도 MIT인데 테크 분야에서는 뭐 좀 상 좀 받으셨겠지. 또 그쪽 분야에서는 그런 느낌은 있어. 자, 이제 다른 특징들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여기 보면은 MIT는 생각보다 테크스쿨인데 종합대거든. 그래서 미술과도 있고, 자 여기 건축과도 있고 뭐 이런 예체능과들이 있긴 있다. 이게 완전히 그냥 다 그렇지 않아. 그래서 비즈니스과도 있고 경제학과도 있고 영문과도 있고 이게 종합대학이라니까 다 있긴 있다니까. 알고 있었니 여러분은? 이건 그냥 기본이야. 있기는 있어. 테크스쿨이 하도 인구수도 많이 뽑고 유명해서 그런 것이지. 자, 다른 특징 넘어가 봐. 캠퍼스 내 연구용 원자료가 있어. 이게 그 원자 폭탄 만드는 원자료. Do you know what I'm saying? 그 원자료가 있어. 그래서 이게 폭발하면 어떻게 돼? 우리 다 뒤져. 뒤지는 건데 위험하다. 보스턴 시내 이게 뭐라 그러니? 그 주거 지역이기도 한데 거기에 있으니까 터지면 도시 전체가 날아가는데 어쨌든 한데 연구 목적으로 있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매사추세츠 에비뉴에 있는데 테러에 타겟이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겠지. 옛날에 한번 비행기 날아와가지고 쌍둥이 건물에다가 박아가지고 홀딱 한번 미국이 망한 적도 있으니까 최근에. 그런데 건물이 뭐렇대? 5피트 두께에
철근 콘크리트로 덮여 있고 5피트면 한 피트가 얼마인지는 알지 여러분? 이게 5피트면은 한 얼마 될까? 난 솔직히 피트와 미터 계산이 계속 한 2m 되지 않을까? 1.5m 정도 되나? 그런 콘크리트 안에 보호철하고 철판으로 2피트의 콘크리트 공벽을 또 쳐놨어. 하여튼 뭐 하여튼 벽을 엄청 많이 만들어놨다는 소린겨.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해. 여객기가 충돌해도 안전하대. 이게 솔직히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있다 그러지 않았니? 아닌가? 나 혼자 생각인가? 비행기가 와서 만나도 안전하다니까 어쨌든 세이프한 환경에서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정도야. 우리 원자로를 학교 캠퍼스에 가지고서 실제로 연구를 한다. 이 책으로 배우지 않는다. 이게 아주 임프레시브하다. 자, 다른 특징도 볼까? 할로윈 데이에는 이런 펀한 액티비티도 있다. 펌킨 드랍이라고 해서 빌딩 54에서 빌딩 54 옥상에서 다시라는 잔디밭에다가 호박 던지기 전통이래. 수학과와 물리학 교수님들이 학교 시험에 예제로도 많이 쓴대. 요 건물의 높이가 몇인데 여기서 중력을 이용해서 호박을 떨어뜨리면 아래에 있는 새끼가 호박을 맞았을 때 두개골이 산산조각이 날 프레셔, 압력, 힘에 대한 어떤 계산을 하시고 뭐 요런 셈이 되나? 하여튼 상상하는 거라고는. 아, 이거 문제에서도 많이 쓴대요. 얘네들 봐봐. 이것도 다 어디 쳐다보고 있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을 딱 쳐다보면 하늘에서 호박이 날라와요.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떡대는 거야. 이거 진짜 멀리 떨어져 있어야 겠다. 맞으면은 죽는 거 아니니? 호박도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은 거의 돌 맞는 느낌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때 할로윈 때 그렇게 한대. MIT 다닌 분들 있으면은 지난달에 이거 했는지 아, 댓글 좀 부탁해.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여기는. 자, MIT의 특징 중에 오리감, 이게 종이접기 MIT에 제이슨 쿠라는 형님, 이 형님이야. 브라이언 첸이라는 형님, 명성이 높대요. 난 진짜 처음 들었어. 근데 이 제이슨 쿠 형님, 요 형님 사진에 있는 형님, 일렉트릭 엔지니어링에 나왔고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에서 강의를 해. 뭘 강의를 하고 종이접기 예술가기도 하대. 종이접기를 얼마나 MIT 이 공학도들이 어떻게 접는지를 해서 막 종이접기 씨, 뭐 개구리 접고 별 접고 비행기 접고 이런 거 우리 한때 안 해본 사람 어딨니? 했더니 이런 식이야. 아니야. 이게 종이야. 이게 무슨 미술 작품이 아니야. 이게 종이야. 종이로 만든 게요. 이 형님 작품이야. 그리고 여기 봐봐. 그 두 번째 형님, 브라이언 첸 형님 볼까? 브라이언 첸 형님도 이건 무슨 뭐 상도 받았어. MIT에서 기계공학과 박사를 마친 후 MIT 하비샵에서 일하면서 종이 기술 예술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대. MIT에서 기계공학과 박사를 하셨는데 그걸로 종이접기를 하는데 뭐 별볼이 있겠나 했는데 우와 여긴 더 심해. 이게 종이야. 그러니까 이런 아예 그냥 예술 작품을 종이로 만든다는 게 이 똥파리도 이 형님 작품이야. 이거는 되게 멋있지 않니? 이거 어떻게 종이로 만드냐 진짜. 굉장하다. 예술성이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MIT 졸업자분들의 수준이래. 기계공학과 나와도 이 정도로 하는 이런 수준이 좀 차이가 레벨로 가야 돼. 그냥 하는 일반적이지 않는 것 같아. 조금 이렇게 좀 이런 끼들이 좀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 뭔 말인지 알지 여러분? 자, 다른 특징을 보면 MIT Integration B라는 대회도 있대. 죽겠다. 그래서 이게 뭔가를 81년부터 매년 한대.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적분이 뭐야? 뭘 무슨 대회라는 거야? 했더니 적분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인테그레이션 말하는 적분이야. 그러니까 미분 적분 할 때의 적분인 거야. 자, 돌아버리겠지 않니? 그래서 이거를 대회로 한다는 거야. 수학 경시대회도 아니야. 그냥 적분만 풀어. 적분 문제가 주어진 뒤에 참가자들은 칠판에 풀이 과정을 적으시면 답을 낸다. MIT에서 하는 대회인 만큼 복잡한 문제들로 출제가 되겠지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기 상 받은 학생들인가 봐. 뭐 하여튼 이렇게 한대. 자, 이거 풀 수 있으면 풀어. 나 솔직히 이 물고기같이 생긴 이거와 이 꼬랑지 달린 이거와 그리고 왜 여러분 수학이 이게 하이레벨로 올라가면은 나오는 숫자가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 뭐 이딴 거밖에 없냐? 이거 봐. 1, 0, 1. 2010, whatever. 그런 식 아니니? 이거 답도 아마 0일걸? 뭔 말이야? 0이 1-1만 나오는 거냐? 그게 고난도의 수학일까? 그저 굉장하다. 자, 넘어가 보자. 이제 특징들 또 한번 뭐, 여기 또 웃긴 것 같다. 하버드대학교와 가까운 결이 있으니까 서로 교차 수강이 가능해. 하버드에서 MIT 소프트가 MIT에서 하버드 소프트 뭐 이제 그런 거 있다는 거야. 그건 우리가 알고 있었단 거지 여러분들이. MIT 핵이라는 클럽이 있어. 이 단체들이 실제로 핵이라는 뭐 단어를 쓰기는 하나 사실은 조금 본인들의 똑똑함을 과시하면서 뭔가 이벤트와 어떤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되는데 누가 여기에 소속돼 있는지 누가 리더인지 어느 새끼들이 이거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대. 다들 비밀리에 조직 활동을 한다. 뭐 이런 거기는 한데 아까 그 돈 그림 있던 거지. 거기 위에다가 이런 MIT 파일 디파트먼트 트럭을 갖다가 쳐 올려놓는 이거 어떻게 올렸니? 자, 요런 게 핵심인 거야. 저 어떻게 저기 갔을까? 이러면 자, MIT에서 익명을 저지는 문화 대중문화적이거나 역사의 주제가 기념이 될 만한 것을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우리의 우월함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벌사이 뷰로 위에서 항공 사진으로 수직으로 때려서 아래를 이렇게 본 건데 아까 그 도움 위에다가 캡틴 아메리카 영화가 나오는 날 요거를 설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우주에 가는 무슨 탐사선 할 때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요 기계 가서 앉혀놓으신 그런 사진들 찾은 거야.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이벤트인데 이게 하버드 동상이야. 하버드 비디오에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하버드 만드신 창립자 형님 동상 위에다가 이게 무슨 컴퓨터 게임인가 봐. 컴퓨터 게임인가? 비디오 게임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이 단체 사람들이 비밀리에 여기다가 이렇게 또 동상에다가 또 이렇게 장난. 이거 깜깜해서 잘 안 보여? 자, 그럼 이것도 있어. 여기가 하버드 형님 동상이야. 계속 하버드하고 하여튼 막 경쟁관계 있대. 그래가지고 MIT 모자와 이것도 MIT 뭐 이런 거 옷 입혀놓으시고 이런 조크들 하는 거. 이거 하버드 학생 입장에서는 저걸 보면은 이제는 쿨하게 받아들이겠지? 근데 저걸 가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나? 너무 경쟁이니까? 아닌가? 하여튼 뭐 그렇대. 그래,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우리 클럽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아까 그 돔 위에 올라간 이거는 솔직히 좀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올렸니? 근데 이 클럽이 한 것 중에 제일 쇼킹한 게 뭐였냐면 이것이요. 테트리스. 이게 기숙사 건물이래. 기숙사 건물 몇 층인지 모르는데 이거를 실제로 얘네들 봐봐. 여기서 테트리스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요 블라 이게 내려와서 취소되면 쫙 꺼지고 취소되면 쫙 꺼지고 이거 만드는데 5년 걸렸대. 5년 걸려가지고 이 짓을 왜 하니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상당히 임프레시브하다. 놀랍다. 이거는 이거 진짜로 이게 작동이 되는 게임이었다면은 어떻게 했지? 실제 건물에 사람들이 돔에서 자고 살고 있는 그거를 이게 실제로 테트리스 블락이 내려오고 취소되고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든 이거 5년이나 걸렸다니까. 요거는 좀 멋있다. 요거는 좀 신기하다. 어떻게 했는지요. 자, 이제 넘어가 봐. 스포츠 얘기 우리 또 스포츠 광으로서 빼먹을 수 없으니까 읽는 대로 읽어볼게. NCAA 디비전 3에 있어. 그러니까 디비전 1이야. 디비전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리그가 1부 리그가 있고 2부 리그가 있고 3부 리그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근데 3부 리그에 소속이야. 그러니까는 막 되게 막 뭔가를 대단하게 잘하는 건 아니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지. 30개 종목의 팀들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을 한대. 수영, 농구, 필드하키 한대. 나 개인적인 얘기 해줄까? 라크로스 얘기 옛날에 했어. 내가 라크로스 로드아일랜드 어스테이시였어 그때. 그래가지고 라크로스로 코넬이 뒷시즌 라크로스 붙은 게 아니지. 코넬이 뒷시즌으로 붙었고. 자, 그리고 봄 시즌에 라크로스 시즌이 되는데 우리 코치가 이걸로 대학교에 한번 어플라이를 안 할래 해가지고 칼리지 가이던스 선생님 몰래 MIT에다가 연락을 하고 뭐 비디오를 보내고 이랬어요. 그때 MIT에서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어플라이를 하겠냐? 어플라이를 지금이라도 하겠냐? 어플라이를 지금이라도 하고 우리가 네 비디오를 봤는데 라크로스 팀에서 4년을 다 뛴다면 우리가 너를 큰 씨를 하겠다. 그러니까 붙이겠다는 아니었어 사실. 큰 씨를 하겠다인데 솔직히 내가 내 주제를 아니까 그 정도 실력은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끝났어. 나는 마음에 코넬 입학해서 이미 어깨에 막 이만큼 뽕이 들어간 나는 코넬 간다. 이거에서 끝났기 때문에 별로 그 다음에 막 입시에 대한 또 리어플라이를 하고 이러고 싶지 않다. MIT는 나 그 인터뷰까지 했었다. 인터뷰 졸업자 인터뷰 하고 그 다음에 코치 그 라크로스 팀에서 연락이 오고 했던 것까지만 했어. 오해하지 마 여러분. 합격은 아니야 그것이. 자, 어쨌든 이게 디비전 3 리그들은 고따만큼 못해. 그러니까 나 같은 애한테도 컨택을 하기는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어쨌든 팀이 있긴 있다. 마스코트는 비버야. 비버인데 이게 얘 요 형님 이름이 있어. 요놈 이름이 팀이래. MIT를 뒤집어서 쓰면 팀이기 때문에 창의적이다 그래. 자, 근데 요 비밀식 이게 우리 여기 잠실에 있는 얘네들하고 이게 형님하고 비슷한 얘네들과 비슷한 아닌가 안 비슷한가 쟤네 너구리인가 해서 사진을 찾긴 찾았는데 얜 비버랜다. 너구리는 아닌가요. 자, 유명학과 얘기를 해보자. 유명학과로는 안 유명한 거를 찾는 게 더 힘들었어 사실. 안 유명학과가 있긴 있나 했는데 뭐 언어, 경제, 경영, 정치, 테크 분야 이 스탠 분야 무조건 다 톱이고 최고를 자랑을 해. 그래서 프로그램은 다 좋은데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오해로 여기 미대 음대 그 다음에 뭐 경영대 언어 랭귀지 프로그램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고소개를 그 아니야 종합대학이야 다 있기는 있어. 자, 그렇다라는 거. 졸업자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이 형님 코피 애넌 형님이야. 유엔 사무총장 형님이야. 자, 이 형님 MIT 슬론 스쿨 이거 비즈니스 슬론 스쿨은 MBA 프로그램이다. 2006년 나오신 분들이 7대 우리 사무총장님 하셨다는 분이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형님 보면은 로렌스 서머스 형님 국가경제회의 위원장을 하시대. 27대 하버드 총장을 역임하셨고 최근이다. 이게 지금 총장님이 아마 29대일걸? 27대까지 하셨고 자, 이 형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마리오 드가리 형님 3대 총장의 유럽중앙은행 이게 EU가 되고 나서 만든 은행일 테니까는 3대야 2011년까지 MIT 경제학 PhD를 하셨다는 형님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TV 뉴스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이름 많이 봤던 그 형님 이거 여기다가 하려던 거 아니야 형님 미안 여기다가 하려던 거 아니야 이게 화살표 지워 자 그거를 강조하려던 게 아니라 자 요 형님 자, 그래가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어쨌든, 패드. 뭐, 보통 우리 이런, 뭐, 경제 뉴스 이런 데 보면은 진짜 수도 없이 나왔다. 2008년에
그 뭐였지 리먼 브라더스 뭐 경제 위기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이 형님이 2006년에 그 딱 올라와가지고 그 전까지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았거든. 그래가지고 아 이제부터 내가 여기에 장을 하면서 나도 이제 한번 노려봐야지 하는데 딱 올라오시고서 2년 있다가 리먼 브라더 딱 터지면서 미국 전체가 그냥 멸망 분위기. 세계 경제 전체가 갑자기 완전히 그레이트 프레션 모드로 가는 바람에 이 형님은 쎄빠지게 일만 하시고 수비하고 방어하고 하시다가 아마 임기가 끝났었을 거야. 근데 MIT, PhD 나오셨다. 경제학.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인도 중앙은행 총재 형님 라그람 라잔이라는 형님이셔. 근데 여기 지금 아마 시카고 교수님으로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는데 여기도 졸업자 형님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인트레스팅한 더 재밌는 졸업자들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윌리엄 휴렛 패커드 그러니까 휴렛 패커드라는 회사는 다 알잖아. 컴퓨터 회사 누가 누구랑 휴렛 패커드가 누구를 샀나 아니면 누가 휴렛 패커드 그건 모르겠다. 어디 뉴스에 사실 몇 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어쨌든 휴렛 패커드 프린터 회사 컴퓨터 회사 뭐 이런 거 만들던 우리 아는 브랜드잖아. 거기에 요 형님이야.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휴렛 형님이고 요 분이 패커드 형님이야. 둘이 절친 둘이 해서 회사를 만드셨는데 요 형님 휴렛 형님이 MIT 전자공학과지 Electric Engineering 전자공학과를 나오셨다 이런 기록을 또 찾은 거지.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퀄컴의 공동 설립자 및 회장님이 계셔. 퀄컴은 뭔지 여러분들 알지? 내가 틀리면은 또 댓글에다가 여러분 좀 고쳐주세요. 근데 퀄컴이 아마 우리 그 핸드폰들 안에 들어가는 그 이동통신 전화기를 하는 핵심 칩을 만드는 회사일 거야. 네. 십몇 년 전에 어디 뉴스에서 읽었는데 삼성전자에다가 이 회사가 퀄컴이 와가지고 얼마 주면은 우리가 팔게 삼성 니네가 핸드폰 잘 나가니까는 사세요 했는데 삼성이 안 사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대박이 나서 이제는 거꾸로야 퀄컴이 삼성을 살똥 말똥 뭐 이런 거 이렇게 된 퀄컴이 그런 기술을 만드는 회사인 거는 내가 아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이제 설립자분 형님 되시겠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MIT의 라이브러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미디어 랩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여기에 설립자는 이제 이 니콜라스 형님께서 MIT 건축가를 나오시고 미디어 랩 만드는데 미디어 랩이 뭐 하는 데냐면 사실은 꿈의 발전소 뭐 이렇게 부른데 미디어 랩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something applicable 한 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전자공학과 나온 사람이 전자공학과 만들고 물리학과 나온 사람이 물리학만 계속 이게 아니라 전자공학과 물리학을 섞어 아니면 건축과와 뭐 미대 미술학과를 섞어 뭐 아니면은 더 생뚱맞은 거 뭐 있니 뭐라고 할까 뭐 재료공학과와 음악을 섞어 뭐 이런 식으로 훨씬 이 창의적인 거지 완전히 이게 어떻게 저런 게 세상에 생길 수가 있지 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보고 뭐 영화에서마저도 보고 이런 것들은 다 이 MIT 미디어 랩에서 나오는 제품들이다 그런 아이디어들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려. 그래서 뭐가 있냐면 터치스크린. 요즘에 누가 터치스크린 안 써? 핸드폰에서도 다 누르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예전에는 없었잖아. 다 버튼으로 우리가 입력했잖아. 여러분들 어려서 모르나? 하여튼 그 터치스크린, GPS, 인공위성 쓰는 GPS, 그 다음에 가상현실, 3차원 홀로그램, 그 다음에 전자책, 그 다음에 요즘에 핫한 AI 인공지능까지 다 미디어 랩에서 시작한 거예요. 나 미디어 랩에 있는 동기는 무슨 그 눈으로 보는 가상현실 세계 눈으로 보는 뭐 어쩌고 그때 그 당시에 그거 연구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나보고 가보자 그래가지고 2005년 2006년 이럴 때 가가지고 안경을 쓰고서 누가 이딴 걸 쓰겠냐 이랬던 기억이 있다. 그만큼 내 실력이 그래. 그랬더니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다 쓰지 그거를. 그 영화에서 4D 영화도 그걸로 만들기 시작을 한 거니까 사실. 자 MIT 미디어 랩 그런 걸 하는데 야 이게 이 건물이 이렇게 생겼고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뭐 그냥 연구소야. 뭐 이런 사진들 쭉 보시면은 사람들 이렇게 뭐 난리 쳐놓고서 이제 학생들, 학부생들, 그다음에 대학원생들, PhD 프로그램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뭔가를 썸띵 이제 우리 미래의 가치가 되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돼. 도서관 얘기해보자. 도서관들 여기 또 시설을 굉장하더라. 경제 및 정치학과 도서관이래 이게. 그래서 Dewey Library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냥 뭐 책상은 아주 트리디션을 한 것 같은데 요 칸막이 요 자리. 근데 밖에 또 이제 날씨와 풍경은 또 볼 수 있는 요런 위치 사진들 좋아하잖아 내가. 이게 이제 좀 큰 라이브러리야. 엔지니어링, 백걸 엔지니어링 라이브러리야. 이게 아까 거기 위에다가 그 뭐니 소방차 여기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뭐 했던 그 건물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말이 되니 여러분? 이 아까 그 뚜껑, 여기 뚜껑 있던 이거 안에 여기가 그냥 이게 원 스페이스였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한 층이야. 솔직히 건물을 만들면 인간적으로 이게 사람이 요만한데 여기서 1층, 2층, 3층, 4층 뭐 이렇게 몇 층, 10층은 나오겠다 이게. 근데 그것을 그냥 한 공간. 으로 해놓고 책상 갖다 놨어. 책상 갖다 놓고 여기서 앉아서 칸막이는 이렇게 해줄 테니까 여기 한 20명 옹기종기 앉아있나 보다. 여기서 공부를 하시는데 내가 MIT 다 했으면 난 여기 간다. 이야
진짜 이거는 진짜 공부뿐만이 아니라 밥을 먹고 똥을 싸도 여기서 싸고 싶어 나는. 너무 멋있다 이거는 진짜. 돈 주고도 그냥 들어갈 수는 없나? 학생증 있어야 되겠지? 자 다른 라이브러리 보면 헤이든 라이브러리라는 거 있어. 인문 뭐 학과 이런 건데 요 창문에서 경치가 죽인대. 그래가지고 찾은 게 요런 식이야. 아니. 근데 내 취향은 아니긴 한데 여기도 어쨌든 옹기종기 모여서 하기는 좋았는데 이렇게 앞이 보이고 좀 프라이버시가 없는 요런 공간에서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내가 또. 근데 어쨌든 요 창문의 경치가 죽인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러시 라이브러리는 건축학과 라이브러리니까 좀 MIT 건축학과 또 유명하잖아. 또 오죽 잘 지었겠니 해가지고 띡 보니까는 안에 이제 시설 이게 미국에서 제일 좋은 건축 도서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까지야 오늘 비디오는.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 MIT 졸업자는 아니지, MIT 출신은 아니지, 근데 MIT와 관련된 인물을 소개를 해드리고 영상을 마치고자 해. 우리 영화 중에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지. 그리고 나도 유튜브에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 이 형님 윌 스미스 형님은 부모님이 그렇게 흑인은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시절에 나온 사람이야. 그래서 63년생인가 이래. 그래서 그 시절에 부모님이 꼭 공부를 성공해서 SAT 시험이고 뭐고를 일단 자기는 꿈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흑인 영화배우가 되는 것이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부모님께 효도 차원에서 일단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SAT고 뭐 이런 시험이고 뭐고 다 해야 돼. 공부까지 다 잘해가지고 MIT에 합격이 됐어. 합격증 들고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만족하십니까 어머니? 됐습니까? 가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헐리우드를 가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흑인 영화배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래 한번 하고서 네가 망하면 다시 이 학교 또 그때 리어프라이를 해가지고 가도 되니까 일단은 네 꿈 이루라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빵빵빵빵빵 터져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윌 스미스 형님이 된 거지. 뭔 말인지 알지? 그런 정도의 어떤 썸띵이 있으니까 여기에 그 어떤 뭔가가 해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는 영화 배우로도 이렇게 톱 수준까지 가는 거 아닌가? MIT 갈 정도로 우리 한번 실력을 키워보자. 그리고 영화 배우가 돼도 돼. 아 이거는 비디오 엔딩이 조금 포인트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너그럽게 해주시고 좋아요 눌렀으면 여러분이 최고야. That means a lot to me.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 그동안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밥 많이 먹고 숙제 잘하고 공부 잘하고 학교 선생님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들과 쓸데없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만 필요한 친구들만 사이좋게 지내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갑니다. 바이바이.